이번 팀 리그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네. 전반기 3라운드에서 첫 번째 K더블을 블루니조트가 지금 엄상필 사파탄 선수가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스롱피압이 차유람 선수였는데 차유람 선수가 이겼어요. 3라운드 네. 때였죠. 그렇죠.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스롱피압이가 승리 거뒀고요. 자, 과연 스롱피아비는 어떤 네. 축구 선택할까요? 직접 봐요. 아, 지금 이런 장면. 굿샷. 네. 아, 이건 좀 스롱피아비 선수가 잘 쳐서 맞춰낸 거지. 이거 정말 어렵게 친 거예요. 방법 자체는 엄상필 선수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 저걸 저렇게 쳐서 맞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 이걸 맞춘다. 대단한 감각이네요. 남자 선수들도 주로 이 방법을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돌리기를 포쿠션을 두고 이 방법을 불어 선택한다라는 건 그거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자, 스롱피아비가 타임아웃 요청을 했었고 지금 아 자세가 좀 어렵나요? 지금 자세가 겨우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안정감이 아주 중요하죠. 당점만 잘 맞추면 되는 공이에요. 두께도 네, 편안하고 잘 들어왔어요. 연속 2점. 초구 그 3, 4, 8 포메이션을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성공시킨 이후에 네, 지금 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네요. 워낙 스롱피아비도 기본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스롱피아비 선수도 언젠가는 이 3, 4, 8 포메이션을 앞돌리기를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네, 이 공이 흰 공도 같이 옆돌리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공으로 연결될 그런 배치죠. 스롱피압이 출발 좋은데요. 네. 예, 굿샷. 연속 3점. 옆돌리기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면 일목적구도 같이 옆돌리기를 네.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게 바로 포지션 플레이의 핵심이죠. 지금 빨간 공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단축적으로 가면서 네. 흰 공 옆돌리기는 우측으로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공이 어렵게 돼버렸어요. 예. 오히려 지금 흰 공의 오른쪽을 두툼하게 맞춰서 정교하게 팁 조절을 해서 옆돌리기 아주 좁은 길이 하나 지금 있어 보입니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벤치 타임아웃. 엄상필 선수가 보드판을 이용해서 맞네. 맞죠. 아니요. 빠른 스트로크가 있다면 과감하게 흰 공의 왼쪽을 두껍게 때려서 단장장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도 한번 옆돌리기가 어렵다면 노려볼 만합니다. 엄상필 선수가 스롱피아비에게 코치를 해줬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팀원인 홍진표, 사파타 그리고 강민구 선수가 모두 다 맞아요 맞아요 다 동의를 해줬는데 어떤 지금 해법일지. 회전은 좌측인데요. 좌측이 그렇죠. 우측 당점인데 좌측을 좀 두툼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아, 역회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역회전이 일목적구에 두껍게 맞았잖아요. 그런데 당점이 조금 낮았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회전 운동이 횡회전 운동이 너무 크게 일어났습니다. 2에서 3 갈 때 길어지고 회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지금 비껴치기 짧게 공략했던 네, 스롱피아비 3점으로 출발하고 이제 차유람 아주 재미있는 그래도 첫 번째 브레이크샷 보여줬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차유람이 단식에선 4승 4패 복식이 워낙 강했고요. 그렇죠. 워낙 비롤 위마지 선수와의 호흡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복식 성적이 더 좋게 나오는 거죠. 어제도 비롤 위마지마의 궁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힘껏 스트로크는 했지만 지금 이목적구의 위치가 외길에 걸려 있었죠. 맞추기 쉽지 않았습니다.
수롱피아비가 뱅크샷 준비하네요. 아주 코너 쪽을 노리는 건 포크션 이후에 빨간 공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아, 굿샷이에요. 지금 이렇게 직접 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빨간 공을 맞고 장축을 한 번 더 맞추는 걸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이제 빨간 공 왼쪽만 맞추자. 그렇게 되면 뭐 둘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두껍게 빨간 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득점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얇게 치고 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얇게 치고 나가려고 시도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일적구를 네. 맞추질 못했습니다. 1라운드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는 11대 4 수롱피아비. 지난 3라운드 두 선수의 단식 맞대결에서는 11대 2 차유람 선수의 승리. 네, 수롱피아비 선수가 전혀 힘을 못 쓴 그런 3라운드였죠. 자, 아, 잘 쳤어요. 앞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하는 차유람이에요. 그래서 이 앞돌리기를 저렇게 정확하게 조절했다. 네, 잘 쳤습니다. 확실히 지금 공은 이렇게 단순히 어떤 감각적으로 샷을 했다 그거보다는 뭔가 준비된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좋은 기회죠. 연속 득점 만들어내는 차유람 2점. 확실히 차유람 선수가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투어를 또 계속해서 치르면서 스트로크이라던가 어떤 보는 그 길에 대한 관점 자체들이 많이 그렇죠.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스트로크의 그 능력도 좋아지지만 또 안목도 점점 깊어지고 있고 네. 프로 원년에는 많은 선수들이 뭐 관계자들 또 당구 팬들 우려를 했거든요. 연속 3점. 네, 차유람 선수는 그 포켓볼 선수 때부터 워낙 그 강한 기질이 있던 선수예요. 승부사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적응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뭐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차유람 선수가 또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기질을 바탕으로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장장 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 쿠션을 세 번 이상 맞추는 횡단으로 갈 것인가. 지금은 더블 쿠션보다는 횡단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장 단으로 가려면 원에서 투 내려올 때 약간의 커브가 좀 필요한 그런 배치예요. 두 개가 지금 다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타임아웃을 요청한 이후에 이제 샷 준비합니다. 샷 준비는 지금 횡단에 준비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조심했는데요. 네. 밑으로 내려갈 걸 너무 많은 염려를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덜 내려가는 아이템이 들어갔는데 그 아이템이 좀 과했던 거죠. 역회전을 좀 쓴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그러게요. 내려갈 것 같다가 내려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밀려 내려갈 걸 지금 좀 조심을 하다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고 있는 블론 앤더스의 수롱피아비. 앞돌리기 대회전. 방향은 잘 잡았는데 마지막이 문제죠. 아, 됐어요. 네. 조금 길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좀 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큐 끝에 힘을 정말 잘 실어줘요. 흰 공의 오른쪽을 공략해서 길게 내려보내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회전이 좌측이에요. 네, 회전을 많이 안 쓰겠다죠. 아, 이건 너무 뺐어요. 지금 뭐 이 공은 안 들어가더라도 수비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네.
좀 뭐 마음 편하게 샷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서 초일류 선수들은 득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같은 비껴치기 성공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비가 된다라는 편한 마음에 치게 되면 공격에서 뭔가 그 집중력이 좀 약화되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강한 집중이 필요한 그런 배치였죠. 다시 차유람. 정확한 차유람. 마지막에 짧아지는 성질이 있는데 잘 쳤어요. 수준 높은 그런 해법을 보여줍니다. 네. 두께와 강약은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강점만 찾아내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전을 그렇게 뭐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조금 주는 게 어렵거든요. 많이 네. 주는 건 차라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이제 두 점 차. 들이돌려치기로 가나요? 네, 살짝 충격을 줄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아, 한 점 차로 못 가고 네. 생각보다 오히려 짧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충격을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충격의 양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공 맞고 원쿠션의 분리각이 약간 더 크게 벌어진 거죠. 그렇다고 부드럽게 밀어넣으면 뒤로 빠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주 가벼운 미세한 충격이 필요했던 배치였거든요.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스롱피아비. 아, 5 쿠션을 노렸네요. 아, 지금 직접 노린 것 같은데 5 쿠션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러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그렇죠. 취하는 스롱피아비. 지금 공인데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두껍게 밀어쳤는데 이건 직접 노리려고 했다면 면을 노리면서 내공이 나중에 짧아지는 그런 공략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스롱피아비에게 운이 따라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딱 치는 순간 짧게 봤던 건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빨간 공 왼쪽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을 안 했어요. 올라가게 되더라도 지금 힘은 있지만 넘쳤고요. 1점 성공했습니다. 7-4. 상당한 난국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죠. 쿠드론과 유마지가 네, 일어섰어요. 도저히 못 찾겠다. 벤치 타임아웃으로 가네요. 쿠드론이 나와 보고요. 유마지는 이미 지금 차유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워낙 뭐 스카치 더블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차유람 선수의 또 어떤 특징까지도 알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네. 맞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지금 화면에 공이 놓여 있는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3뱅크도 역시 만만치 않죠. 어떻게 갈까요? 뭐 흰 노란 공 왼쪽을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가는 게 일단은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 지금 아직 가고 있죠. 힘이 아직 있어요. 힘이 아직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갑니다 이거. 됐어요. 네. 와, 이걸 얇게 쳤다. 지금은 좀 두껍게 쳐서 공수를 같이 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도한 두께가 맞은 건지. 지금은 뭐 워낙 지금 고개를 약간 갸우뚱한 거로 봐서는 좀 얇게 맞은 게 아닐까. 좀 더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을 멀리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쨌거나 뭐 기가 막힌 벤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점 차.
자, 길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아, 두껍게 맞았습니다. 예, 짧아지죠? 얇은 두께에서 저렇게 많은 회전량으로 투쿠션의 적정한 위치로 공이 돌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분리각이 너무 컸었죠. 이런 두께는 저 공이 한 바퀴 정도 이내에서 굴르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얇게 맞아야 됩니다. 다시 앞서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옆돌리기 뭐 길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길게 보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배치입니다. 네, 빨간 공 움직이지 않게 해뒀고요. 지금 스롱피아비도 순간적으로 짧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좀 아, 지금 최상의 두께가 맞은 줄 알았는데 빨간 공하고 지금 대각선에 걸려 있습니다. 예. 뒤돌리기가 아주 치기 좋아지게끔 지금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스롱피아비. 자, 그래도 뭐 뒤로돌려 치기 좀 얇게 구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위험 요소가 많은 공인데 지금은 너무 얇았어요. 지금은 적정 두께를 맞췄다 이러면 키스에 딱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도 좀 신경을 많이 썼죠. 쉬운 공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스킬이 들어간다라는 건 키스를 빼기 위해서 지금 좀 더 두껍게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 공도 차이람 쉽지 않아요. 네. 빨간 공 처리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 좀 얇아야지 노란 공 오른쪽으로 키스가 빠져야죠. 아, 왼쪽으로 뺐네요. 아, 단축부터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노란 공의 오른쪽이 편하냐 왼쪽이 편하냐 이 키스를 빼는 것에 관한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좀 더 얇게 쳐야지 내공의 그 각도 컨트롤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비껴치기 길게 가나요? 네, 너 흰 공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배치입니다. 자, 흰 공. 아, 잘 뺐어요. 네, 잘 뺐어요. 예. 성공하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스롱피아비가 승리하게 되면은 블러렌저스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우승 후보 팀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그런 시즌을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그 성적에 미치지 못했고 후반기를 잘 해야 됩니다. 블러렌저스는. 길게 세븐까지 가야죠.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역시 힘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세트 포인트 먼저 만드는 스롱피아비. 그리고 다음 공이 네. 뭐 제가 볼 땐 비껴치기 대회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옆돌리기 대회전을 이렇게 무리하지 않은 그런 스트로크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보낸다라는 거. 지금 LPBA 선수들 중엔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예. 뭐 키스만 빠지게 되면은 빨간 공의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키스도 아주 안전하게 빼냅니다. 얇게 쳐서. 11대 5로 2세트 가져가는 블러렌저스의 스롱피아비. 아, 승리의 세레머니도 보기 좋습니다. 팀원들도 좋아하고요. 자, 예상의 결과가 지금 1, 2세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는 블러렌저스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다. 팀원들이 오늘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